자, 처음에는 권력을 빨리 행사하고 싶어서 그랬겠지만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모문용이라는 자의 부하들을 모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모문용이 일단 조선 영토인 가도에 와서 또아리를 트니까 저 만주 지역에서 후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요동 출신의 한족들이 대거 가도로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을 요민이라고 불러요. 요동 출신의 난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도라는 섬은 작고 척박하기 때문에 이 수만 명의 요민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요민들은 틈만 나면 배를 타고 평안도 철산에 상륙을 합니다. 남의 나라 땅에 난민으로 들어온 자들은 거칠고 난폭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벌이느냐. 조선 민가에 난입해서 물자를 약탈하고 그 인조실록이나 기록을 보면 어떤 요민들은 배가 고플 때마다 죽은 시체를 들고 와서 조선인 민가에 휙 던져놓고 이 기겁하는 조선 사람들에게 식량을 뜯어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인조정권을 승인하면서 이 모문용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다음부터 바로 새로운 문제가 한반도로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다가 이 모문용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경솔하고 앞뒤를 재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별로 몇 명 되지 않는 아주 빈약한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서 몰래 후금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대포와 조총을 싸대면서 우리가 곧 후금을 정벌하겠다. 이런 식의 허풍을 떨면서 일종의 세리머니를 벌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극을 받겠습니까? 누르하치의 후금이 엄청난 자극을 받죠. 특히 후금이 조선에 대해서 가장 기분 나빠했던 건 뭐냐면 조선이 모문용을 받아주는 바람에 그 모문용을 바라보고 요동에 있던 한족들이 대거 조선 땅으로 도망쳐버리니까 자기들 노동력이 사라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격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조정권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내부를 안정시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바로 이 모문용 문제를 끌어안게 되면서 후금하고 처음부터 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부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죠. 뭐냐? 자, 임조반정이 성공한 직후에 어느 날 인조임금은 자기를 왕자리에 올려놓은 공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들이 이 반정을 성공시켜서 나를 왕위에 올려주는 바람에 마침내 금수의 시대를 끝장내고 사람 사는 시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말은 뭐냐면 광해군 정권 시절이 금수의 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라는 게 뭡니까? 날짐승과 길짐승을 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해군 시대를 사람 사는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굉장한 자만이죠. 자신들은 금수의 시대를 끝장낸 인간의 시대였다. 자, 지금부터 나랑 힘을 합쳐서 이 금수의 시대를 끝장내고 백성들을 위한 개혁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이 재성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이 광해군 정권 시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광해군 대 권력자들이 백성들에게 빼앗았던 토지도 원위치로 돌려주고 또 광해군 때 경기도에만 실시했던 대동법도 확대 실시하겠다. 이런 식의 개혁 청사진을 발표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력을 잡기 전하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초심을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하느냐. 그게 권력의 성패를 결정을 하는데 인조정권의 공신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공신들의 농공행상 과정에서 불만을 품었던 공신 중에 한 사람인 이괄이라는 사람이 1624년 1월에 저 평안도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서울로 쳐들어옵니다. 자, 이거는 인조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죠. 권력을 잡은 게 1623년 3월이었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1624년 1월에 공신 중에 한 사람인 이괄이 서울로 쳐들어와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서울을 점령해버려요.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조는 서울을 버리고 저 공주까지 피신을 합니다. 그때 공주로 갈 때 이 과천길을 가기 전에 여러분 양재역 부근을 지나죠. 그 양재역을 지금도 말죽거리라고 부릅니다. 그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교통중심지이기 때문에 말들을 먹이는 집들이 많아서 말죽거리라는 설이 있고 인조가 피난 가는 길에 아침도 못 먹고 나갔는데 양재역에 살고 있던 유생이 죽을 쏘아와서 왕에게 드리자 말 위에서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말죽거리라는 설도 있습니다. 인조가 공주까지 피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어렵게 잡은 권력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거죠.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도 이괄은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역시 오만방자해졌다가 결국 관군에게 패해서 결국 목이 달아납니다. 결과적으로 인조 정권은 아주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인조 정권은 어렵게 인조반정을 통해서 잡았던 정권을 이괄의 난을 계기로 허무하게 잃을 뻔했던 아뜨거워하는 상황을 한번 겪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많아집니다.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 어렵게 잡은 되찾은 권력을 천년만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에 빠지면서 정치공학에 몰두하게 돼요. 그건 뭐냐? 앞으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미리 찍어가지고 광범한 사찰을 벌입니다. 그걸 기찰이라 합니다. 그럼 뭐냐면 어떤 밀정을 접근시켜갖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얘기를 막 이렇게 혼자 늘어놓다가 상대방이 거기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면 잡아다가 막 주워패면서 너 반란 일으키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상대방을 역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사찰이 벌어지는 사회는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괄이 서울을 점령한 직후에 이괄은 인조의 숙부였던 흥안군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를 해요. 자, 아까 기억하시죠? 인조가 명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게 2년 뒤라고 했으니까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인조는 아직 명나라로부터 승인을 못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인조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퍼뜩 드느냐. 만약에 저 모문용이라는 자가 나 대신 이괄 반란군이 서울까지 점령했는데 이괄이 추대한 나의 숙부 흥안군을 새로운 국왕으로 승인하라고 명나라에 요청을 하면 나 인조는 뭐가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모문용에게 더더욱 결사적으로 매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문용이 원하지 않아도 군량 군수 물자를 제때 지원해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막 세금을 얻어내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모문용은 이괄의 난을 계기로 해서 자기의 존재감이 인조 정권에게 훨씬 더 높아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겁이 없어져요. 조선에서 지원해 주는 걸 믿고 막 후금을 정벌하겠다는 등 이런 식의 모험을 막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누구하고의 관계가 또 망가지기 시작하겠습니까? 인조 정권하고 후금의 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후금은 틈만 나면 우리의 배후를 치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바로 이 명나라 모문용이 후금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저 가시를 언젠가는 빼버려야 되겠다. 자, 1626년에 여진족의 초창기 지도자였던 누차 말씀드렸던 누르와치가 죽고 그의 아들인 홍타이지가 자기 아버지 누르와치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칸으로 즉위를 합니다. 이 새로운 칸으로 즉위한 누르와치는 자기 아버지처럼 절대 권력을 갖지 못한 상태였어요. 자기 형들하고 권력을 분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홍타이지는 어떤 생각을 하냐. 나의 권력을 높이려면 뭔가 계기가 필요하겠다. 그건 뭐냐. 바로 조선을 치고 저 우리의 목줄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목의 가시처럼 존재하는 저 모문용을 제거하자. 그래가지고 1627년 봄 1월달이었어요.
청나라 군대, 저 후금 군대 약 3만 명이 조선으로 쳐들어옵니다. 이게 유명한 정묘호란이에요. 자, 후금 군대가 이때 쳐들어왔던 주요 목적은 바로 가도에 있는 명나라 장수인 모문용을 제거해서 자기들 목에 걸린 가시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문용은 재빨리 배를 타고 섬으로 피신해버립니다. 그리고 얘들이 황해도 선까지 침략해서 내려와요. 근데 당시 조선은 이 후금 군대를 제대로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괄의 난을 계기로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선의 군사력은 대폭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후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항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웠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인조 정권이 이괄의 난 끝난 다음부터 사찰이라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강화하면 그 사찰은 대개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군부대 지휘관들을 사찰의 대상으로 많이 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찰이 두려워가지고 평소 군사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강화도로 피신했다가 결국 후금의 제의에 따라서 두 나라가 전쟁을 끝내는데 이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서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후금을 형으로 대접하고 조선이 아우가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조약을 맺게 되면서 정묘호란은 그나마 일찍 끝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조 정권의 외교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거는 뭐냐 하면 처음에 권력을 잡았을 때는 호기롭게 사회 개혁도 이룩하고 저 후금도 공격해서 명나라의 은혜를 갚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역시 광해군과 마찬가지로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그 내정의 난맥상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역량을 다 갉아먹게 되었던 것이고 그 와중에 외침을 당하니까 속절없이 강화도로 피신하는 거 말고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내정을 올바르게 이끌어서 백성들을 화합시키는 거기 어딘가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